오는 26일 제30회 임석가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8일 진행된 임석가요제 예선에는 총 33팀이 참가해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본선은 임석대동제 마지막 날인 5월 26일 금요일 19시 학교 대운동장 축제 메인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작년에 축제를 보러 갔을 때도 임석가요제를 진행하는 걸 구경했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많았어서 이번 연도 축제 임석가요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예선 보셨나요? 아, 네, 봤어요. 예선에서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예선에서 첫 공연 중에 백예린의 0310이라는 무대를 봤는데요. 그 무대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0310이라는 백예린의 노래이기도 하고 부르시는 분도 굉장히 잘 부르셔서 저는 그 무대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임석가요제가 진행되는데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작년에는 축제 3일 내내 임석가요제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금요일 하루만 임석가요제를 진행해서 축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느낌으로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참가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임석가요제 화이팅! 상금은 대상 8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가창상 20만원, 인기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아, 뜨거워! 왜? 여기 열기가 너무 뜨거워. 임석가요제 예선을 봤는데 그렇게 뜨거워! 모두 임석가요제 오세요! 이상 DKBS 장원이었습니다.